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이분 유튜버죠, 유튜버. 예, 스트리머로 알려주셨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분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둔 음원을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베트남 힙합과 한국 힙합의 어떤 음악적인 정서들이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그런지 참 한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도 바이브나 감성 같은 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 느껴요. 오늘 이 음악이 그렇습니다. 스트리머로 알려져 있는 이분. 근데 이분 저는 래퍼로서도 그냥 외국인 제가 들었을 때도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QNT와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위너위너 치킨 디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될 래퍼의 스파이디보이, 이 두 사람의 협업한 음원인 베이비 콜입니다. 베이비 콜 가사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텍스트가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텍스트를 앞만 뒤져도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이 곡은 들어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곡은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애인하고 같이 데이트하면서 들어야 굉장히 좋을 아주 상큼한 프레시한 힙합 넘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맨날 갱짓을 얘기하는 그런 음악들도 좋지만 또 이렇게 약간 리프레시 해주는 음악들도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 Cole, QNT, Spidey Bo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oh. 인트로 루비 너무 좋아. 한국 힙합에도 이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랑을 받아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힙합 음악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예전에는 꼭 힙합이라기보다는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랩을 해야 돈을 벌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한국도.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그 발라드 랩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오지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힙합 리스너들 사이에서도 그런 발라드 랩 같은 느낌의 음악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팬들 간의 갈등? 아티스트들 간의 갈등도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요즘 시대가 정말, 특히 베트남은 이제 힙합 음악을 만들기에는 정말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랩이 아주 통통 튀기네. 핑퐁처럼. 이건 데이트할 때 들어야 되겠다. 아, 두 사람 다 랩이 너무 프레시하다.
아, 바이브가 너무 좋아. 봄이 올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음 달부터 한국은 봄이에요. 아, 이분이 래퍼로서의 욕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오, 좋다 좋다. 그게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 힙합의 어떤 요즘의 느낌의 정서? 이런 것들이 베트남 힙합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공유되고 순환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질감도 없고 듣기도 좋아. 낯설지가 않거든. 약간 이런 곡은 느낌이 뭐냐면 이제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하러 갈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왜 남자들이 이제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 막 뭐 슈프림이나 베이프 입고 데이트하는 남자들의 모습들도 되게 좋겠지만 이 곡을 들으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검은색으로 위아래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블레이저에다가 팬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뭐 에어조던 1이나 나이키 덩크로우 같은 거 신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방 같은 거는 뭐 아페사라든가 꼼데가르송 그런 크로스백 같은 거 메고 안경 쓰고 이제 데이트하러 나가는 그런 남자의 약간 그런 바이브 같은 게 있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제가 단순하게 느끼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음악을 들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음악이 이분 제가 가끔씩 음악 올리는 거 듣는데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 스트리머로서도 활동을 하실 뿐더러 이제는 래퍼로서의 영역을 이제 많이 넓혀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멋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뿐만 아니라 역량은 뭐 다양하게 펼쳐야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